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수원산 정상 부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길이 40m, 지름 24cm의 나무에 깔렸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6명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벤 나무가 쓰러질 때 함께 넘어진 옆나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